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수진입니다. 오늘 예술의 전당 공연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.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. 대구에서도 오시고, 대전에서도 오시고, 경기도,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군대에 계시는데 3개월 만에 처음 휴가 내서 오셨다고 제팬 사인회 때,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. 감사하고요. 제 다음 공연은 10월 19일 청라에 있는 엘리마트센터에서 하게 되었는데요. 원래는 그 엘리마트센터 회원들을 위한 공연이었어요. 근데 많이들 독주회 문의를 주셔서 티켓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난지 얼마 안 돼서 어저께부터 오픈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연주 마치고 공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벌써 찾으셔가지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. 그분께 강아지님 감사드리고요. 10월 19일 날 엘리마트센터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 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음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너무 잘 갖춰진 홀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과 좋은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곳이어서, 여러모로 여러분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올릴 동영상은요, 제가 15살 때 나갔던 비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, 파이널 때 했던 시벨리우스랑 비니아프스키를 내려고 해요. 근데 그때 엄마께서 캠코더로 찍으셔가지고 영상이 약간 흐리긴 한데, 그래도 보시면서, 그 당시 15살 한수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사실 그때 너무 떨렸어요. 비디오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제가 연습은 해놨지만, 보통 콩쿨이나 중요한 무대에 서기 전에 연습 연주를 꼭 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파이널에 갈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연습 연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연주 경험으로서는 그때가 처음이었고, 시벨리우스 콘체르토 2, 3악장은 그래서 기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엄마께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지 않겠냐 해서 정말 어렵게 하게 된 그런 무대였는데,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라미? 인사해야지. 안녕! 다음에 봬요!